강준원, 네,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키커 강준원이 골키퍼를 속이고 첫 번째 승부차기를 성공시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첫 번째 키커는 8번 소요셉입니다. 소요셉 오른쪽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골키퍼를 방향을 속이고 소요셉이 성공시켰습니다. 양팀의 승부차기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소요셉이 그대로 가운데에 슈팅을 때렸고요. 그대로 골방을 갈랐습니다. 이어지는 키커는 상지대의 6번 김승범입니다. 그대로 오른쪽 성공시킵니다. 자, 상지대학교가 두 번의 PK를 연달아 성공시켰습니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인사이드 슛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두 번째 키커는 류준선입니다. 류준선 성균관대학교의 두 번째 키커 류준선. 그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두 번째 키커 류준선도 PK 승부차기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대는 승부차기 스코어는 2대2. 그대로 골키퍼의 방향을 속이면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차 넣었습니다. 상지대학교의 세 번째 키커는 80번 김신우입니다. 김신우 상지대의 세 번째 키커 김신우. 김신우 넣었습니다. 세 번째 키커까지 성공시키고 있는 상지대학교. 김신우 선수가 정확하게 왼쪽 구석에 차 넣으면서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세 번째 키커는 김재민입니다. 자, 김재민 선수도 성공. 자, 이제는 양팀의 승부차기 스코어는 계속해서 동점입니다. 3대3 동점. 김재민 선수가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노리면서 성공시켰습니다. 상지대학교의 네 번째 키커 13번 안현서 강찬이 오른쪽으로 성공시킵니다. 강찬이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자, 지금 상지대학교의 모든 선수들이 다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강찬이 선수의 왼발 그대로 오른쪽 구석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네 번째 키커 이민준 선수입니다. 이민준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지금 양 팀 다 모든 키커들이 승부차기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민준이 오른쪽으로 그대로 넣으면서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상지대학교의 다섯 번째 키커는 신정훈 선수입니다. 오늘 좋은 활약을 계속 보여줬던 신정훈 승부차기마저 넣을 수 있을지. 다섯 번째 키커 신정훈 손 맞고 들어갔습니다. 박은우 선수가 방향을 잃고 맞기까지는 성공했지만 손을 맞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상지대학교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황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다섯 번째 키커는 조용준입니다. 교체 투입해서 후반전에 왼쪽 측면에서의 활약을 많이 보여줬던 조용준. 성균관대학교는 이것을 넣어야 승부차기를 더 진행할 수 있고 상지대학교는 이것을 막으면 8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조용준 성공시킵니다. 승부차기로 이젠 여섯 번째 키커까지 가게 됩니다. 양 팀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키커까지 모든 키커들이 승부차기를 성공했습니다. 상지대학교의 여섯 번째 키커 장남웅 그대로 성공시켰습니다. 깔끔한 파넨카 킥으로 골키퍼에 완전히 속인 다음에 가운데로 차 넣었습니다. 굉장한 강심장의 마음으로 장남훈 선수가 깔끔한 파넨카 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러한 승부차기 대회에서 파넨카 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이 아닌데요. 자, 성균관대학교의 여섯 번째 키커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성공시킵니다. 이제 승부는 일곱 번째 키커까지 가게 됐습니다. 피가 말리는 승부차기 승부를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와 상지대학교. 그대로 인사이드로 오른쪽으로 밀어넣으면서 김민재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상지대학교의 일곱 번째 키커 장민준
오늘 수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장민준. 오른쪽 구석 성공시킵니다. 자, 상지대학교는 7번째 키커까지 다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뒤에 차는 선수는 성균관대학교의 7번째 키커 홍현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홍현준 안병희 골키퍼는 이걸 막아야 8강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안병희와 홍현준 막아냈습니다. 안병희! 안병희 골키퍼가 7번째 키커 홍현중의 승부차기를 막아내면서 상지대학교가 스코어 7대6으로 승부차기 스코어 7대6으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